하겠습니다. 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CLC 장승현. 오, 안녕하세요. CLC 송. 저는 CLC 유진입니다. 되게 민망하다. 왜? 나들이 왔어요. 예. 아, 그리고 우리 오늘 의도치 않게 이렇게 레드로 맞췄어요. 맞춘 게 아니야. 진짜 의도치 않은 거야. 이거 다 따라했어요. 아니, 솔직히 나 따라했어.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났잖아. 야, 나 돗자리까지 했다.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걸 입었는데. 뭘 일찍 일어나? 내가 더 일찍 일어났거든. 아, 근데 옷은 내가 먼저 입었잖아. 옷은 내가 먼저 입었잖아. 야, 여기 그것도 있대. 사슴. 꽃사슴. 맞아, 맞아. 꽃사슴. 우루? 꽃사슴. 우루라니. 꽃사슴. 토끼 없나? 토끼? 토끼 있어요? 토끼! 토끼! 토끼 보러 가요! 토끼! G도 있다고요? 네, 아니 G는 여기 있고 G. 아, G 여기 있구나. G는 길 가다가 가끔 볼 수 있어. 여기. 오! 오! 아, 강아지 강아지다. 강아지 놀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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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러분 손에 찼습니다. 지금 소리가 왜? 우리 잡으러 오고 있어. 야,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가자, 가자. 이제 밥 먹을까? 어? 아, 나 배고파. 아, 그래? 뜨거운 밥도. 아, 진짜 떨린다. 아직 보지 마. 아직 보면 안 돼. 아마. 내가. 유진이가 다 세팅까지 이제. 와, 떨린다. 아, 뭘 떨려. 그냥 기대하지 마. 네가 제일 떨려하는 것 같은데. 기대하지 마. 기대 안 해. 우와! 유진이가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야, 통화도 진짜 많다. 통화 이렇게 많아. 생각보다 이게 크더라고. 통화도 파티인데? 김치볶음밥. 오! 야. 근데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야. 야, 이게 뭐야? 이거랑 뭐가 달라? 아, 근데 뭐가 들어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네. 왜 사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 이게 유진표 샌드위치인데요. 네. 이게 감자전도 들어가 있고요. 네? 예? 아, 예. 먹어봐. 먹어보면 알 거야. 파프리카, 사과, 그리고 제가 만든 그 소스까지 이렇게 딱 하면은. 소스 뭐예요? 비밀입니다. 어? 어? 비공개입니다. 빵!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왜냐면. 너 뭐 했어? 나 이거 꽂는가? 아니야. 어때, 맛있지? 맛있네. 괜찮다. 나쁘진 않아. 김치가 맛있네. 계란 맛있네. 김 맛있네. 김 맛있네. 김. 아. 오. 아, 이런 데는 벌레가 있어줘야지. 맛있어요. 연기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 아, 뭐야? 수고했어. 야, 맛있어. 샌드위치 맛있었어, 진짜. 진짜. 감자전이 네. 들어간 게 진짜 약간 신의 한 수? 새로웠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 어머니 레시피. 역시 어머니. 어머니의 손맛. 아, 또 있어. 미치겠네. 야, 어떻게 해줘야 돼? 우쭈쭈, 이리 와. 야, 이거 왜 뿔도 있어, 이거 봐. 어? 그냥 살려줄까? 됐다! 뭐야? 숙소 사왔으니까 이제 아침마다 저희가 같이 그 밥을 만들어서 볶음밥 먹었거든요. 너무 생각나더라고. 그냥 있는 거 다 넣어서 섞고 다 같이 먹는 거. 아, 맞아. 마켓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빵. 아, 맞다. 정색했어 방금.
저 토마토 안 먹거든요. 다이브에서 준 사람 토마토 먹지. 아 진짜? 근데 쏘니 이거 갈 거야. 옛날부터 토마토를 안 먹었어요. 근데 저희가 억지로 먹였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랑 막 물 마시면서 물이랑, 토마토 마시고 물 마시고 깔깔면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어. 아 나도 해야 돼? 어. 나도 해야 돼?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머! 어머! 야 솔직히 이거 진짜 야 솔직히 이제 짰지? 아, 아니야 진짜 아니, 몸에 좋은 거 알지만 진짜 좋아 내 입이 안 좋아 내가 안 좋아 아니 왜 토마토를 싫어하지? 근데 난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챙겨온 건 뭐야? 어 그니까 근데 난 그걸 준 건 뭐야? 나 진짜 까먹고 있었어 어 좀 귀여워 이게 토마토 너무 그 너무 먹기 싫게 씹으면은... 생겼어 너무 싫어 씹으면 집이 터지잖아요 안에서 그게 싫대요 그때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유진이랑 얘기하면은 어? 이분도 외국인이야 아, 맞아 아니, 뭔가 밖에 나가면 되게 소심해져 아... 어, 너네랑 있으면 막 이렇게 되는데 아...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뭔가 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 저기요 나부터 여기까지 오면 저기요 아... 저 근데 혼자 뭐 하고 있으면은 진짜 보고 싶다 멤버들 근데 또 이게 내가 생각한 표현만큼 그게 잘 안 나와 만약에 멤버들이 있었으면 막 이랬을 텐데 저랬을 텐데 막 이렇게도 하고 특히 그래서. 촬영장에서 이제 만약에 커트 하면은 그냥 혼자 있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제 어? 야 뭐 어때 어때 하는데 와 진짜 외부 나가서 혼자 촬영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 다행이다 우리 팀에 동갑이 3명 있으니까 아 진짜? 3명이나 있는데 안 싸워? 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각자 달라서 뭔가 서로 더 이렇게 되는 거 같기도 해 그래서 에이 형 3명이잖아 진짜 에이 뭔가 있을 때는 맞아 이제 서로 이렇게 하다가 아, 네. 나중에 한 번은 나중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다 보여 근데 아, 네. 솔직히 가족들도 싸우잖아요 맞아. 가족들도 싸우는데 뭐 이렇게 또래 이렇게 멤버들끼리도 같이 있는데 당연히 조금씩은 트러블이 있지 없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구나 뭐냐? 안 싸웠는데 그냥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어? 손 토마토 먹을래? 아 웃겨 포포하지 마 넘나 졸린 것 넘나 넘나 여기 잘 수 있어 진짜 잘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오면 진짜 힐링 될 것 같아 힐링 외롭지 않을까? 니네 같이 오면 시끄러울 것 같고 혼자 오면 시끄러워? 시끄러워? 안 시끄럽잖아 안 그렇잖아 더 좋지? 같이 있는 게? 좋지 자 우리 가볼까요? 유진아 나 어디 있게? 나 찾아봐 하지마 어디지? 잡았다 나 짜증나 잡았다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분명히 그러게 하지마 그러니까 무시할 때 그만했어야지 그러니까 그치? 어 그치? 와 진짜 이뻐 하나 둘 셋 대학교 잡지에 나오는 그런 아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아니야 야 빨리 와 아 우리 친구예요 행복한 소녀 이런 거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자 갑시다. 우리 갑시다 꽃사슴 하러 꽃사슴 먹이주라 내 꽃사슴 앞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자존심을 빼놨는데 그게 뭐가 무섭냐? 이러고 내가 찍었는데 내 표정 막 어? 나 무서워 사실 진짜 무서워요 진짜 이쁘다 근데 귀엽지? 귀엽지 야 어떡해 누나 많이 줬다니 고마워요 힘이 쭉쭉쭉 늘어났어 나한테 뱉었어 내 주라기 들어놨어 우빠 진짜 소름 너무 무서워 우와 아니 나 도도할 것 같아 되게 취향이 나 나도 도도해 어? 참 맞아 귀여워 어떡해 나비야 어 괜찮다 뮤비 같다
스키타이거 뮤비 같네. 괜찮지? 꼬작 같지 마. 눈 이쁜 척 하니까 막 나가 될 거야. 이제 가로등이 켜졌어요. 아 이제 밤이다. 이제 그렇게 됐어.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인가? 그치 우리 이거 우리 다리 크리스마스인가? 빨리 빨리 해가지고. 그러네. 그럼 우리 가볼게요. 안녕 안녕. 오늘 재밌었어요. 안녕. 우리 유진이 다니잖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까운 서울숲에 왔는데 우리 멤버들이기도 하고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같이 있어도 편안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6년 동안 유진이한테 해서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되게 어제부터 레시피 찾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 다 물어보고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수소는 토마토를 싫어해요. 근데 토마토를 많이 싸온 거예요. 그것도 너무 유진이스럽고 귀여워가지고. 키오우 처음 들어왔을 때 유진이랑 승현이 아예 처음부터 있었어요. 4년 반 전에 그때 제 헬퍼 학교 갈 때도 같이 나가고 새로운 나라에 와서 생긴 친구. 그때부터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뭔가 이제 가족처럼 무슨 일 있어서 바로바로 얘기하고 바로바로 무슨 말 해도 다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막 말을 했어요. 아 내가 평소보다 막 말했구나. 미안해. 그러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데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랬었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편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계속 함께 친구였으면 좋겠어. 사랑해.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너무 고마웠어요. 둘 때문에 강해진 거고 나만 여기 있는 거 아니고 나랑 동갑인 둘이 있으니까 좀 더 강해진 거 같아요. 짱. 세상에. 옆에 있어주는 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고마워. CLC 이즈 유진 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원래 느낌대로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도 이제 점점 추워질 텐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요 감자전 샌드위치하고 김치볶음밥을 만들 건데요. 저희 엄마 레시피예요. 네, 그래서 지금 더 부담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큽니다. 일단 먼저 계란 한 개를 넣어줍니다. 감자 썰어 미리 썰어놓은 거 한 개, 두 개 정도 넣어주고요. 양파 반 개 정도 썰어서 이거를 푹 썰어서 넣어줍니다. 소주 컵으로 반병 정도 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부침가루랑 소금을 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을 만듭니다. 제가 생각한 소스는 케찹 반 허니 머스타드로 반 똑같이 해서 요리 뭐라 해야 돼? 잠시만요. 연습용. 이거. 아니 할 수 있어요. 알았어. 이렇게. 이상해.
이걸로 섞는 거 맞아요? 장갑. 아. 장갑이요? 아, 제가 똥손이긴 하지만, 이게 레시피가 진짜 맛있기 때문에, 레시피 적어주세요. 진짜.